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이가 몇인데 왜 자기 돈을 자기가 관리 안 했을까? 아무리 형제라도 글치 50살까지 본인 돈을 관리 안 하다니. 너무 믿었던 듯. 유튜버가 공개했다는데요. 조카들이 그랬다는. 삼촌한테 한 푼 받은 거 없고 자기 집 원래 돈이 많다고. 뻔뻔하기가 참 부모나 자식이나. 너무 화가 납니다. 경차 타며 전부 동생 거라고 속이며 딸 유학과 함께 해외 도피 준비까지 백수에게 일자리 맡겼더니 마누라와 다 해먹었네요. 박수홍 친형 횡령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현재 언론 보도 중 잘못 알려진 부분 수정합니다. 100억 썰 소문 진상은 박수홍 씨 100억 손실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어떤 네티즌이 유튜브에 글 쓴 것에 박수홍 씨가 손해봤다는 말로써 응대한 것에서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친형이 박수홍 몰래 그의 돈으로 건물을 샀고, 또 박수홍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체크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됐다고 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유한 부동산은 건물이 아니라 상가이라고 합니다. 박수홍 씨가 자신 것으로 알고 있던 상가가 8개인데 이 중 한 개만 박수홍의 명의이고 대다수는 친형과 가족의 소유로 돼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박수홍 친형이 횡령을 의심받고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은 친형과 사이가 멀어지게 된 계기가 아마 박수홍 친형이 새로운 법인을 만들고 그 집은 백늘 친형이 다 가져갔던 것이 계기가 되었지 않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박수홍 일가 재산 관리했던 세무사의 말을 들어보면 좀 황당한 일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상의 증언을 들어보면 친형의 말만 믿고 전적으로 부동산 금전거래 모든 재산 세무관계를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무사는 박수홍 씨와 만나서 재산 문제 사실관계를 놓고 대판 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박수홍 주장으로 세무사는 친형에게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것에 의한 소명 자료를 수차례 소명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계속 잠수 중이라고 합니다. 세무사의 말에 따르면 결국 박수홍 씨가 벌어들인 금액과 수홍이 관련 지출 금액을 뺀 금액, 그리고 기타 운영비를 보면 전체 금액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당장 국세청 세금 신고액만 보면 다 확인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이지요. 인터넷 여론은 박수홍 씨가 불쌍하다고 하는 여론이 대다수입니다. 여론 알아보겠습니다. 일만 하고 돈 번 동생 수홍. 나이가 50이네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는 동생에 평생 인생 아주 조지는군. 홍수형 벌 받는다.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심장이 아픈 일임. 그러나 형은 이미 가족이 아니다. 형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그래야 순둥이 착한 박수홍을 사람들이 쉽게 여기지 않을 것임. 과거 박수홍의 재조명 발언들입니다. 1. 독립을 선언하자 심한 반대가 있었고, 독립한 지 일주일 만에 바로 아래층으로 가족들이 이사왔다고. 2. 외출하거나 무언가 하면 바로 연락이 오고, 조금만 시끄러워도 인터폰으로 화를 냈다고. 3.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는데 휴대폰으로 카드 사용 문자가 날아와 확인해보니 가족들은 외식을. 4. 심지어 키우던 반려묘 다홍까지 데려갔었다고. 5. 박수홍이 일주일 내내 카레를 주는 것에 불만을 표하자 어머니가 3일간 들어눕고 앞으로 용돈을 받지 않겠다며 시위를 했다고. 지금 이런 말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물론 확인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수홍 씨 힘내세요. 예전에 장윤정 친모와 벌어졌던 금전 문제와 이번 박수홍 사건은 완전 판박이 듯합니다. 돈 문제는 사실관계로 금방 해결 가능하나 평생을 믿고 왔던 가족들에 대한 배신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듯합니다. 돈을 잃을 수는 있어도 사람을 잃는 건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아무쪼록 조용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빡친 이슈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